아, 그, 저기, 그, 제복 때문에 이런 건데요. 아, 예. 얘도 예전에 좀 다우징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아, 했었는데, 예. 이 안성 시내 쪽에 그, 일점, 뭐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양성면에서 연소재지에서 그 안성 시내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쪽으로 그 터널이 두 개가 있어요. 아, 무슨 터널이에요? 그 지방 그냥 터널인데요. 편도 2차로. 그 터널을 두 개를 지나서 그 고가로 우회로 해야 일죽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두개 터널에서 12개 라인, 그 다음에 터널 벗어나서 한 19개 라인. 갑자기 없다가 이렇게 그 동공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통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데가 그 안성시 원곡면 원곡초등학교 옛날 그 폐교된 그 원곡 분교 여기 보면 그산 뒷자락이 그 공군부대예요. 이쪽으로다가 지금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몇 개요, 정도요? 이쪽으로 한두개 들어가 있고요. 저쪽 끝으로 들어가면 그 이제 외진길 나오는데 거기서는 막 인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쪽으로다가 라인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창고 주변에 그좀 유령회사 같은 회사가 한두 개가 있는데 산소 뭐 질소 뭐 가스 뭐 그런 하는 것도 없는데 차로 무진장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뭐 땅속에다가 뭘 공급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문을 닫아놓고 이게 한지가 좀 오래 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창고 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탐사해 보니까 저기 땅굴 반응이 있어요? 예, 땅굴 반응이 전에보다 더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요? 혹시 그뭐 깊이도 이렇게 예, 깊이도 재봤는데요. 느끼세요? 깊이는 저기 한 13m, 여기. 저희 창고 그 바깥에 나가면요. 12m에서 13m 정도. 이제 한 언제부터 그런 걸 느끼셨어요? 이게 올 제가 여름에 이제 하도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나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요 저희 창고 앞에 밑으로 그 인반응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계속. 그러더니 이제 어느 갑자기 이제 또 물이 한번 또 찼었나 봐요, 안에. 그러더니 지금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완전히 라인이 그냥 저쪽 공군부대 그 산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 창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 공군 부대가 무슨 몇 공수 그 공군 거기가 공군 방공포부대예요. 예. 아 반공 예, 제가 예전에 그 여기가 아마 그 2포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공군 방공포 출신이라. 그리고 제가 저쪽 여기서 나가서 조금만 나가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이제 저 용인시 남사 방향이거든요. 그쪽으로다가 한몇개 라인 되는데 거기 무슨 남사 무슨 초등학교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가 두개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초등학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그 원곡 그 저기 저 원곡 초등학교가 지금 두 개인데 본교가 있고 분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분교는 폐교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 폐교된 학교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만 들어서 예, 폐교가 됐으니까. 폐교가 됐으면 더 들어가기가 좀 좋을 텐데. 글쎄, 거기는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예. 그 외에 뭐 어떤 그리고 일반 양성면 쪽에서 안성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그 삼거리에서 나가다 보면은 거기가 없던 저 땅굴 통로가 거기 한몇 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한 6개인가 7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전에 그게 반응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짬 나는 대로 이제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안성 시내 방향으로다가 전부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전부. 그래서 저도 막, 요새 계속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예. 그 외에 육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전에 여기서 무슨 이상한 음식물 냄새가 이렇게 났었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자세히 한번 회사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오. 이게 뭐 일부러 갖다 놓은 모래인지 땅속에서 어느 날 올라온 건지. 예. 일부러 갖다 놓은 거 아니고, 여기 공구리가 이거보다 15cm면 이거보다 두껍지요? 예. 예? 이거보다 15cm면 뭐이 정도 되죠. 근데 이거보다 두꺼운 저쪽에 건데 나가면 저기 주저앉았어 저렇게. 아, 여기 밑에가 굉장히 많은데. 주저앉았다고. 예. 그게 어리 철 갖다 오다 보니까 여기가 모세가 잔뜩 물와 있는 거예요. 공구리가 넘어가기가. 이게 땅속에서 올라온 모래입니까? 예, 우리가 갖다 놓은 건 없어요. 이게 표토에서 나오는 모래가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저 암반 가루 같은. 우린 여기 모세 갖다 놓을 일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여기다가. 이런 현상이 언제, 얼마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까?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 문제쯤 뭘로 왔지? 서울에서 와서 내가 발견해가지고 창고에 우연히 왔다가. 제가 여기 되게 문제죠. 4년은 넘은 것 같은데? 2년? 2년 가까이 아니, 2월달 그 전부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무심코 다녔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주말에 와서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딱 우연한 순간에 발견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그때 아는 거예요. 2017년부터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그 이후에 한번 면밀히 주시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저기 뭐야 시켜서 새벽에 여기 화장실이란 말이야? 네, 심각하더라고요. 네. 여기 네. 코너가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이요. 그리고 화장실 와서 보면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드러덕드러덕 뭐 이러는 소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안 되면 발로 걷어찼나고요. 조용히 하라고? 저 가만히 한참 가만히 있어요. 뭐 담배 연기 뭐 음식 탄 냄새가 나는 건 어디서 나는 거야? 그거는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 저기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앉아있으면 냄새가 확 나야. 그럼 밥 해는 냄새, 김치찌개는 냄새, 뭐 한약 끓여 먹는 냄새, 별매 냄새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 국수 삶을 때 육수 내는 냄새. 아, 그래요? 예, 다 생전 알아듣지도 못하는 냄새도 막 예. 온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시던데. 아, 뭐 첫 맡은 냄새도 막 올라가고. 예. 그럼 오죽하면 전투식량 무슨 뭐 끓여 먹는 냄새도 난다고 막.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저기 보면 이불장 위에 보면 하얀 옷 저기 배내기 저기 이불 이불 있잖아. 예. 그게 누렇게 됐어. 빨아서 넣어놨는데. 아, 이게 그 누렇게 예. 예, 뭐 변색이 됐다라는 겁니까? 예. 이게 보면 이렇게 하얗던 거를. 아주 하얗지 그거보다. 아니 어떻게 됐든 이거 이렇게 하얀 거니까. 예. 하얀색인데. 이것도 더 하얗긴 했는데 이렇게 엄청 누렇게 낀 거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막 나온 게 누렇떴어요. 이게 요 장, 요거 났던 장소가 너 동생이 오줌 싼 건 아니고 장소가 여기 거기다가 개 놨는데 그래요? 여기 개에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도 같이 누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놔뒀는데 그리고 이런 이불도 조금씩 다 변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용을 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계속? 아니요, 그냥 계속 여기 계속 놨는데? 예. 그런데 누렇게 됐고, 여기 앉아있으면 담배 냄새가 간혹 진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누구 방입니까? 딸내미 방. 딸내미 방인데 담배 냄새도 들어오고? 예. 음식 냄새는 저쪽 옆에서 나고. 사장님이 방 안에서 담배는 안 피는데? 예.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아, 여긴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예. 써먹을 거라는 것을 그렇죠,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병력이 여기까지 들어온 걸 느낄 정도인데요. 병력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주한 미군이 있는 이상 북한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게 아니란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땅굴로 점령을 시도하게 된다면 미군도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예. 기습 점령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5월 11월 달에 여기 이제 여기서 송탄이 가깝거든요. 송탄 미군 부대 그쪽이 이제 그 동두천하고 의정부 이쪽이 다 합쳐졌는데요. 네네. 미군. 송탄 쪽에 미군 부대 쪽으로도 저희가 예전에 탐사를 갔던 적이 있는데. 예. 땅굴이 여러 가닥 들어가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소식통 들은 것 중에, 그 자체 내 미군 스쿨 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 11월 달에 철수 예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달에? 예, 이달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리고 작년 2017년도, 아, 작년이구나. 작년 8월, 7, 8월 달에 미군들, 그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 VIP 기빈들 철수훈련을 두 번이나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예. 에, 학교까지 철수를 한다면은 좀 심각하죠. 예. 근데 내가 요 전달에요. 제가 원래 제 집이 3번이에요. 근데 지금 예. 제가 여기 공장 건물 나 여기 사택에 있는 건데, 3번 중심상가 아시죠? 네, 네. 예, 3번 역하고 바로 연결된대. 거기 말도 못합니다. 광장 밑으로. 예. 인반응 자능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그쪽에. 수십 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거기 사람이 제일 많이. 인반응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도는 것을 실제 사람이 있는 쪽에서 해보시죠. 제가 묘지 가서도 해보고요. 사람 머리 위에다가 제가, 이런, 이게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 머리에다 보면 이게 앵글앵글 돌거든요. 이게 가묘 같은 데는 안 돌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 참 너무 심각해서. 그동안 우리 땅굴 탐사하는 팀이 몇 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기 김진철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이창근 단장님, 복진, 이렇게 몇 분, 그동안, 네, 최초의 이제 이종철 신부님이 그걸 이제 밝히셨잖아요. 예, 활동하다가, 예, 예. 지금 벌써 한 몇 년 동안 지금 활동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그만큼 외치다가, 그냥 간간무소식이고 반응들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저기 네. 지금 미국 의회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됐는데, 벌써 포토피플이라는 걸 가상해가지고 의회에서 그게 벌써 방침이 다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다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우리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예. 예,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우방에서는 그런 거, 예. 생각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요 밑에 가면은 그 난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개를 끌고 요런 데를 막 주변을 막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는데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잠깐. 그럼 완전히 그 사람은 내가 조국하고 문재인에 완전히 떨거지더구만요. 여기 정착했는데 전라도 사람인데 주변 동생을 확인하러 다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예전에 그 일산 쪽에. 예, 예. 그 군부대. 예, 예. 그 전차 있는 쪽에 그 탐사 갔을 때. 예. 저희 탐사 장면을, 유심히. 예, 예. 예, 그 관찰하던 그 장면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예, 봤습니다. 그때 일산 싱크홀, 그 다음에 구사단 쪽에. 네, 구사단 쪽에. 예. 예, 그쪽에 저희 탐사할 때 이 특수군처럼 보이는. 예, 예, 예. 사람이 그 먼발치에서 아래에서 예. 산 아래에서 저희 탐사 장면을 보다가 예. 저희 카메라를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니까는 예. 감지를 하고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상당히 그 땅굴 탐사하는 우리 팀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여기서 그거 다우징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오토바이 그 남바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그 안으로 들어간 여기 보면은 무슨 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옆에요. 저희 창고 옆에 인가가 없는데 거기 가끔 오토바이가 세워 여기 그 다우징 해면은 누가 보긴 보나 봐요 그거를. 근데 이제 이게 다우징 탐사하면서 예, 예. 다우징이든 또 다른 장비로 탐사를 하든 그것이 이제 예,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예, 예. 공개가 많이 되면은 자기들이 좀
좀 위험하다. 노출될 그렇죠. 것 같다. 네, 이렇게 다 정보를 싶으면은, 주는 거죠. 예, 네. 싶으면은 이제 거기에 사람이 붙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뭐, 물론, 예, 노출이 되면은, 탐사하는 게 노출되면은 관심을 갖겠지만은, 예. 뭐, 그,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편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땅굴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그쪽에서 기울이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북한 예, 쪽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 땅굴이 아니다,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의 그 댓글 공작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그렇게 하면 그, 물타기 위한 그, 공작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버 공작하고 막 그러죠. 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예, 북한의 그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작년이구나. 작년 여름에 한 7월인가? 아, 8월쯤 됐을 겁니다. 그, 저희 처가가 그 양양 쪽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거기서 한번 그때 한번 제보를 했었는데, 북진국 씨라는 분이 왔었어요. 전 제보만 하고, 근데 저희 거기 그, 둘째 초영이 한 달 동안 여기 서울에 와 있었어요. 막 밑에서 막 소리가 장난 아니고 막, 막 그 뭐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폭음 소리 나가지고요. 오, 한 달 동안 서울에 와 있었었군요. 예. 아, 양양 쪽에 그 폭음 소리가 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예, 예. 그리고 강원도, 강릉이나 이쪽에서는 그 간첩 제보들이 많았는데 다 무마돼 버렸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강릉 쪽에 저희도 한번 제보가 있어서 이제 갔었거든요. 예. 그 뭐 땅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거 포착을 했고 해안가에서 예, 예, 그 잠수복을 예. 이제 갈아입고 이렇게 그 승합차가 와가지고. 예, 예. 네, 사람들을 태우고 갔던 그런 제보. 영업택시 기사라서 야간에 이제 근무 중이었고, 정동진에 손님 내려드리고,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제가 봐서는 북한 침투주 같은 애들 3명이서, 20대 초반 애들 셋이 옷을 여기서 벗어가지고요. 여기서 옷을 벗어가지고, 뭐 소지품이랑 챙겨가지고, 저 계단으로 올라와서, 네,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 제가 멀리서 봐서 보도블록으로 본 것 같은데 여기인데요, 여기요. 여기 어디다가 뭘 묻었어요. 여기다가 제가 멀리서 봐가지고 보도블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다 뭘 묻었어요. 여기다가 아, 이 지점. 예, 여기다 뭘. 상식적으로 끼리다 예. 묻으면 뭐 여기다 묻을까? 밤이라서 신기하네. 새벽이라 차가 많이 안 다네요. 그때가 2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내가 간첩이라면 네. 여기다 묻는 게 정상이지. 여기다 묻는다는 게 간첩의 신기를 확실히 알아? 그거를 참고할 정도는 훈트 장비가 있었겠네요. 그죠? 네, 거리가 제가 근처에는 못 오고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저기서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지금 저 아저씨 있는 데 있죠. 저 아저씨 저쪽에서 컨테이너 박스 저쪽에서 차를 세워버렸죠. 지금 국기봉들 쭉 있잖아요, 그죠? 저기 다섯 개 거기서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꺼버렸죠. 오다가 아, 거기서 잠깐 주시를 하고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여기서 대기만 40분이었어요. 신고하고 근데 그 도중에 여기서 셋이 올라와 갖고 저기 저 밑에서 옷을 벗고 뭐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여기다 묻어놓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스타나가 오는 거예요. 흰색인지 회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강릉에서 이스타나가 들어와 갖고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세 명을 태우고 나갔어요.
아, 저쪽에서 네. 이쪽에 바라봤을 때 네. 그 일행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올라오는 건 못 봤고 네. 여기서 슈트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걸 봤죠. 저쪽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아, 보여요 저기서. 가서 보세요. 저 보여요 저기서. 아, 저기서 보여요? 예, 지금 차 세운데 저쯤에서 네, 셋이서 옷을 벗고 막 차 세운데서? 예, 슈트복이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해요. 옷을 벗고 뭐 장비 챙기고 셋이서 막 그러는 걸 오다가 하도 그 정동님 간첩 사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느낌 이상해가 오다가 저기다 국경 앞에 차를 딱 기동 거의 건상태에 라이트만 다 끄고 쫙 세웠다가 얘들 하는 저기서 신고를 했는데 저기서 40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고 40분을 내차 하나에다가 저 경찰 하나 지금 이 뒷짐이 와가지고 뭔 일 있어요? 뭔 일? 오신 게 40분이고 그 전에 이스타나가 왔어요. 이스타나 600 같은데 와가지고 강릉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여기서 세 명을 태우고 들어가 버렸어요. 강릉으로. 차 한 번은 못 봤어요. 차 한 번도 못 봤죠. 거의 대부분 저번에 그 하수구에 그 뭐 시체 조각 같은 거 버리는 차도 신고했을 때 그 지구대에서 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차량들은 거의 다 대포차더라고요. 대포차. 실제로 차주가 없어요. 법인 명의로 된 대포차들 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잘 안 팔리고 땅이 원래 굳은 게 저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딱딱이 굳었어야 되는데 모르. 발로 파도 다 모래야. 사이즈가 작아요? 예, 좀 작아요. 체구들이? 예. 아주 잠수복을 입고 올라왔다. 운동, 예, 네, 운동해서 다구진 몸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키들이 작아요. 키들이. 예, 그 여러 건이 있었어요. 걱정했어. 아, 지금 아, 지금 국내로 침투한 그 간첩 세력들 우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5.18 그 폭동 때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되죠. 예, 간첩들이. 그게 뭐 아니 황장엽 씨가 간첩을 폭로할 때가 이제 97년도에 오만인데 그죠? 1997년 그렇죠. 그때 오만이라고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로부터 지금 뭐 몇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 간첩이 뭐 불신 대한민국이 지금 불신 것만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예, 간첩이 뭐 활개치기에는 아주 딱 알맞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어느 놈이 간첩인지 뭐, 지금, 예? 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지경인데. 예, 예. 저러다가 지금 뭐, 북한이 내전을 일으키거나. 예. 예 땅굴 도발 D-Day 때가 되면은, 이, 국내에 있는 간첩이나 특수군 같은 이 세력들이. 예. 예, 하루아침에 그냥 뭐, 어? 정말 그, 적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그냥 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 참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하는 세력들이나 예. 아, 참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제가 이제 콜 타고 나가다 보면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 젊은 세대들도 있어요. 있고 전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지방 같은 예. 경우에는 뭐 네. 서울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조금씩 아는데 네. 전혀 깜깜무소식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 주변에 보면 그리고 아, 이제 그 내가 언제야 그 김대중 그 삿단골인가 그 발견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북한에서 그 땅굴 머신 기계를 250대인가 60대인가를 수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군복을 이 아군 군복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벌써 예, 알려진 얘기죠. 예, 그냥 나올 때 뭐 그냥 나오겠어요. 아군 군복 입고 나오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 아이고 어쨌든 제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유심히 한번 관찰을 예. 좀 주의 깊게 좀 살피시면서 저희가 지금 뭐 민간 탐사대들이 활동을 지금
뭐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예. 땅굴 이야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예, 예.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이런 소식을 예. 다시 좀 알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예. 지금 그 제보 온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예. 또 제보를 해달라고 지금 안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지금 이 땅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예. 다시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예. 예, 경각심을 갖죠. 예. 이런 쪽에 그냥 그 활동을 한동안 좀 하다 보니까 예. 많이 힘들고 예. 그다음에 그 한번 일전에 제보를 그 안보기관에다가 여러 군데 했더니 인천에 왔어요. 예. 그 합동조사를 온 거예요. 거기 합동 탐사 왔다가 간 이후에 예. 거래처에 그 일이 끊어졌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 짓을 한 것 같아요. 그 짓을 한 거죠. 예, 예.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거하고는 전혀 뭐 별 상관 없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계속 뭐 탐사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허구한 날 예. 일하다가 그냥 응? 일 밀어놓고 또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장이 있는 데다가 예. 그 벌써 뭐 몇 개월 됐지만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어디 그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뭐 짓고 있다 그러던데 그런 정도예요. 이렇게 그놈들이 그 합동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땅굴 현장하고 예, 녹음했던 그거를 다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 자기네 그 분석 결과, 예. 아, 땅굴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따위 소리로 결과를 통보를 한 거예요.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뭐 군부대고 뭐고 지금 뭐, 다 잠식돼가지고요. 얘기를 해도 뭐, 전혀 모르는데. 그만큼 이 나라가 좌편향되어 적화 직전에 있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나라를 염려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시국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법과 상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병들어 있고 좌경화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전히 언론은 촛불을 두둔하고 보수 진영에서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방통위에서는 보수 애국자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버티고 있으며 국민들은 양극화 현상의 이념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이해득실만 가지고 상식 이하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좌시할 리 없는 북한의 속성을 잘 알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이 더 단결하고 힘을 모아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땅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김정은과 평화쇼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남침야욕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음을 이런 땅굴 작업을 통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굴을 사용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땅굴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댓글로 논점을 흐리는 자들은 방해 세력들, 좌파들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후에 딱 한 번 써먹기 위해 60~70년간 공들여 파온 땅굴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괴는 땅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이상 현상들에 대한 소리들은 핸드폰 녹음과 핸드폰 동영상 촬영 그리고 수상한 자들에 대한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담아 놓으셔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